이번 시간에는 바른 자세로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8쪽을 보세요. 듣는 자세가 바른 학생은 몇 번과 몇번 학생이 있을까요? 네, 정답은 2번과 4번 학생입니다. 네, 들을 때에는 어떤 자세가 바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듣고 있는 학생은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또한 자세가 바른 학생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바르게 앉아 있으며 턱을 괴거나 다른 친구와 장난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눈을 보세요. 눈을 보며 들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살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손을 보세요. 손을 보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선생님의 몸짓을 보세요. 몸짓을 보며 들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말하는 내용을 더 실감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들을 때에는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손을 보고 몸짓을 보며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네, 10페이지를 보세요. 들을 때 바른 자세를 해봅시다. 바른 자세로 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선생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발은 모아서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엉덩이는 의자 뒤쪽에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야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스스로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은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허리와 엉덩이는 허리를 곧게 펴고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붙이고 앉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발은 두 발을 모아서 바닥에 닿도록 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르게 읽는 자세를 익혀봅시다. 12쪽의 1번 그림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네. 1번에서는 턱을 괴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2번 그림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네, 고개를 옆으로 삐뚤게 들고 있습니다. 4번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네. 몸을 앞으로 기울여 책을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번처럼
책을 바르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허리를 곧게 펴고 엉덩이를 붙이고 바르게 앉아서 책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책과 눈의 거리를 알맞게 해야 합니다. 보통 책과 눈의 거리는 30cm 작아 들어갈 만큼 띄어서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과서에 나온 사진처럼 바르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